이번에 올림픽 보셨죠? 가끔. 네, 곽윤기 선수가 있어요.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더라고요. 저보다 한참 어린데 개인적으로 멋있더라고. 메달 땄어? 메달, 은메달인가?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전체 해갖고. 은메달인가 땄을 거예요, 아마. 제가 알기로는 은메달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몇 살이요? 이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989년 12월 26일 생이거든요.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. 기사생 뱀띠라는 건데. 네. 운이 좀 어떤지, 뭐 신년을 맞이해서. 그런데 나와 있는 거 보면 양력일 거고, 12월 뭐 며칠? 26일이요. 그럼 뭐 섣달이니까 동짓달 되겠네. 대가리지? 뭔 대가리?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이란 걸 너무 선택을 잘했지. 왜냐면 지구는 못 사니까. 그리고 운동이라는 건 그 뭐 잠깐의 그 승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무지하게 해야 되잖아. 모든 게 세상 만찬하지만 바로 쇼부가 나는 거 아니야, 승부가. 그죠, 그죠. 1등을 하느냐, 꼴등을 하느냐, 2등을 하느냐, 3등을 하느냐 바로 나오는 건데 그 친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네이버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다면은 괜찮지. 근데 그 친구 그걸로 보면은 작년쯤에 아마 집안에서 초상이지 않았었을까? 작년쯤에요? 그거는 뭐 친가 외가 쪽에 뭐 누군가 한분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고, 아니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다음 달쯤에 그런 일이 좀 생길 것 같고. 다음 달이요? 그러니까 집안에 누군가 어른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 계시든지 할 거야. 아니면 계셨던 분이 계신 거고.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생 정도라면은 한 번 더 큰 경기, 뭐 올림픽 하면은 또 올림픽 끝나면 또 월드컵 있고 뭐 이러잖아 막. 요번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확 풀려질 않았을 거야. 근데 다음번에 뭐 올림픽이 됐건 월드컵이 됐건 이런 경기라면은 또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. 그러니까 좋을 땐 너무 좋아. 근데 조금만 안 되면은 급추락인 거지. 그리고 참 집안이 공을 많이 들였다.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. 종교가 뭐래 거기는? 종교는 아직 안 봤어요. 쉬운 말로 조상도 많이 섬길 거고, 뭐 불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, 아무튼 그러니까 곽윤규라는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드린 정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. 정성이야 당연히 드리지만 그 공도 되게 많이 드렸거든. 종교적인 걸 떠나서.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한 5년까지는 굉장히 기대가 되지. 근데 좀 전에 내가 말했듯이 아집이 되게 많아.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똘똘 뭉쳐있는데 그걸 계속 좀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. 감정 기복이 많아서 좀 컨트롤을 잘 못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. 그것만 한다면은 다음번 올림픽이 됐건 뭐 월드컵이 됐건 큰 경기에서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거고. 그 친구는 그냥 선수로 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코치가 되든 감독이 되든 이런 선이잖아. 네. 근데 그 친구는 사주가 굉장히 높거든. 이게 높다는 건 뭐냐면은 나가서는 뭐 대한체육회 뭐 아니면 빙상연맹 뭐 이런 거 있잖아. 네네. 그쪽으로 핵심적인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형국이니까 선수, 뭐 코치나 감독이 아닌 그 위에까지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,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관을 제대로 썼다는 거거든. 우리가 옛날에 과거급제 같은 거 하면은 사모관대라는 걸 쓰고 막 이렇게 어사관을 쓰고 막 이렇게 왕께 인사를 드리잖아. 네네. 갈수록 그런 형국이니까 그 친구는 아마 더 높이 될 거야. 그냥 메달리스트 곽윤기가 아니라 나중에는 뭐 대한 뭐 빙상연맹 아니면 대한 뭐 체육회 여기에 뭐 하나의 급이 굉장히 뭔가 박히는 형국이니까. 가장 큰 거는 그 감정의 기복. 좋으면 너무 좋아. 근데 이게 컨트롤이 조금 삐겨질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너무 못할 때가 많거든. 그리고 이 친구 여성관을 갖다 이렇게 본다면
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내 눈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잖아. 네. 그런 거는 연애나 그렇게 하라고 권해주고 싶고, 정말 나만 봐주고 나한테 올인해줄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. 여성관도 좀 독특해, 이 친구는. 아, 그래요? 정말 그 뭐랄까, 이왕이면 글래머스하고 좋고, 이왕이면 서양적이면 좋고, 몰라.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 보면, 근데 정말 이 친구는 그게 연애도 많이 해보고 정말 결혼이라는 거 할 때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잘 되게끔 어떻게 보면 컨트롤도 해주고 집안에도 잘할 수 있는,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현모양처. 그냥 연애 실컷 해보고 결혼할 때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.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다. 아주 봤을 때 향후 갈수록 아마 더더욱 좋을 거니까. 감정의 기복, 그 컨트롤만 잘하면 좋겠어.